안녕하십니까. PWA 환경에서 WebPC 기능 구현을 위한 FCM 사용법을 소개할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윤석찬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PWA와 FCM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실습을 진행할 코드 에디터와 리액트에 대한 기본 문법 지식이 있으면 강의를 따라오기 쉽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브랜드의 알림이나 업데이트를 구독한 적이 있다면 데스크톱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주기적으로 팝업되는 알림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웹푸시의 일례인데, 웹푸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방문자의 장치로 전송되는 실행 가능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황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인화되어 웹사이트 방문자의 참여율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잘 사용됩니다. 최근 웹푸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3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아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푸시의 장점으로는 브라우저 기반의 알림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웹푸시는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웹에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 알림을 허용해 놓기만 하면 기기마다 고유 토큰을 받을 수 있고 웹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푸시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웹푸시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웹푸시 프로토콜은 푸시 알림을 수신하는 브라우저와 발송하는 서버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브라우저가 구독을 하게 되면 푸시 서비스는 브라우저에게 구독 정보를 보내고 브라우저는 그 구독 정보를 서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서버는 유저의 구독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 메시지와 함께 푸시 서비스로 해당 데이터를 보내면 마지막으로 푸시 서비스는 서버로부터 받은 유저 식별 정보, 식별값을 가지고 웹 푸시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때 푸시 메시지 또한 당연히 보안 대상이기 때문에 암호화가 필요한데 VAPID라는 인증 방식의 공개키 방식을 채택하여 1단계에서 유저는 푸시 메시지, 푸시 서비스에게 VAPID라는 인증 방식의 공개키를 전달하여 구독 요청을 보냅니다. 추후에 이 방식은 실습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웹푸시 방식이 작동하는 구조도입니다. 이러한 웹푸시 프로토콜 방식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웹푸시 프로토콜 표준에 맞게 구현되어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며 이번 동영상에서는 FCM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FCM은 Firebase Cloud Messaging의 약자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메시지 솔루션입니다. FCM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웹푸시 프로토콜 표준에 맞게 작동합니다.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유형에는 알림 메시지와 데이터 메시지가 있는데 알림 메시지는 우리가 평소 보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포함된 알림을 브라우저에게 보내면 FCM SDK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어 알림이 뜨게 되는 것이고 데이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커스텀 키 값상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 앱에서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메신저 앱의 제이슨 형식 알람 메시지입니다. 사용자 기기에 제목이 포르투갈 vs 덴마크이고 본문이 Great Match in 메시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FCM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후 이 FCM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PWA입니다. PWA는 Progress Web Application의 약자로 웹의 장점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과 표준 패턴을 사용해 개발된 웹을 말합니다. PWA는 여러 가지 기술 집합체이며 대표적인 기술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동작, 설치, 동기화, 푸시 알림 등이 있습니다. PW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워커와 웹, 앱, 매니페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워커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는 스크립트입니다. 브라우저가 포커스되어 있지 않은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 서비스 워커 스크립트는 실행되고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푸시 방식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워커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PWA의 주된 기술 중 하나인 푸시 알림을 웹에서 직접 어떻게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앱 매니페스트인데요. 매니페스트는 JSON 파일의 형식으로 앱에 대한 옵션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앱의 이름, 아이콘, 색상 값들이 포함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정의된 값들은 앱이 설치되었을 때 보여줄 앱의 아이콘이나 이름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웹푸시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모두 배웠으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WA 초기 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 Create React 앱으로 앱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React 앱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왼쪽처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설치가 된 이후 npm install firebase를 통하여 firebase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라이브러리까지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먼저 퍼블릭 폴더 내에 PWA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manifest.json 파일로 들어가서 아이콘즈 내부에 있는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purpose maskable이라는 속성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추가를 하지 않게 되면 이후 PWA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에러가 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퍼블릭 폴더 안에 Firebase Messaging SW라는 JS 파일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서비스 워커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 파일 안에는 먼저 서비스 워커를 설치하는 코드와 설치 중일 때 콘솔로 설치 중임을 안내할 수 있는 코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콘솔로 찍어주는 코드를 먼저 추가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웹 푸시라는 알림이 왔을 때, 푸시 요청이 왔을 때, 그 해당 이벤트 내 URL과 타이틀, 옵션 등을 꺼내서 show notification이라는 함수로 우리 브라우저 내에서 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워커는 백그라운드에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푸시 요청이 오면 이 이벤트 리스너가 작동하여 알림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티피케이션 클릭이라는 이벤트인데 이것은 저희가 푸시 알림이 오면 해당 푸시 이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 URL 값을 꺼내 해당 URL로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먼저 PWA 초기 세팅은 끝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 추가로 소스 파일 내에
JS 파일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파이어베이스 초기 설정 이후에 내부의 값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내부에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작명하셔서 JS 파일을 형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해당 SDK, 파이어베이스 SDK 값이 들어가게 되며, 이후 이 SDK로 초기화된 객체를 밖으로 익스포트하여 사용하고 싶은 컴포넌트에 임포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FCM 초기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CM 초기 세팅을 하려면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후 프로젝트 추가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한 후 구글 애널리틱스는 선택사항이므로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젝트가 형성되길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형성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쪽에 원래는 제가 지금 앱을 미리 추가해놔서 그런데, 세 가지 앱 추가 설정이 뜰 것입니다. 그 중에 앱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웹 추가 중에 웹을 누르셔서 웹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웹 이름은 자유입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에 대한 경우에는 자유이기 때문에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후 npm 사용 버튼을 체크하고 여기 아래 나오는 SDK, 제품 SDK를 복사해 줍니다. SDK를 복사하셨다면 프로젝트로 돌아와 아까 만든 JS 폴더로 돌아와 줍니다. 그 JS 폴더에 복사한 SDK 값을 붙여 넣어 줍니다. 이때 키 값들은 환경 변수로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메시징, get 메시징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이 파이어베이스 앱을 메시징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 객체를 익스포트하여 저희가 필요한 컴포넌트에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 임포트까지 끝나셨다면 이후 저희가 권한을 요청받아 토큰을 가져오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FCM 알림을 받으려면 Notification Request Permission이라는 값으로 이 함수로 알림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알림 권한을 요청하게 되면 반환 값으로 Granted, Deny 등이 반환되게 되는데 그중 Granted 만약 알림 권한이 허용되었을 때 저희는 FCM, 즉 웹푸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이 허용되었을 때만 웹푸시 기능을 위한 토큰 발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즈 에펙트를 사용하여 바로 서비스에 접속하였을 때 알림 권한이 뜨고 이 알림 권한이 허용되었을 때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만약 알림 권한이 허용되면 get 토큰이라는 FC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아까 가져왔던 메시징 객체를 넣어주고 저희가 앞서 말한 VAPID 키를 이때 사용하여 토큰을 받아줄 건데요. 이 VAPID 키는 어디서 발급받는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PID 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와 프로젝트 계획 오른쪽에 설정,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곳에 들어가 이 아래 키 쌍을 발급받고 이 해당 키 쌍을 복사하셔서 이후 진행하는 프로젝트 내에 저희가 아까 get 토큰으로 토큰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이때 저희가 발급받은 VAPID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환경 변수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FCM 푸시 서비스에 토큰을 요청하게 되면 이 해당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토큰이 발급되게 되고 이 해당 토큰을 이후 서버 측에 넘겨줘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콘솔로 찍어보고 있는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권한 요청이 뜨게 될 겁니다. 이 만약에 권한 요청을 허용한다면 이후 FCM 토큰이 발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제가 토큰을 한번 발급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류고요. 이렇게 토큰이 제대로 발급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을 가지고 이후 FCM 서비스에게 서버가 요청을 보내서 메시지나 알림 등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퍼블릭 폴더에 서비스 워커와 매니페스트 파일이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로컬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이 설정 중 어플리케이션 오른쪽에 라이트하우스라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Analyze Space Rows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분석 기준에는 Progressive Web App, 즉 PWA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 PWA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오류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푸시가 잘 오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이어베이스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 왼쪽에 메시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테스트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새 캠페인 알림에 들어가 알림 제목과 내용, 이미지 등을 넣고 다음을 누른 다음 이 프로젝트에서 토큰을 받은 모든 사용자에게 보낸다고 설정을 한 후 시간을 설정한 후 다음을 눌러 게시를 하게 되면 웹 푸시가 날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FCM 콘솔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서버 측에서 FCM 웹 푸시에서 특정 사용자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까지 다양한 폼의 정보를 넣어 보낼 수 있습니다. FCM과 PWA를 활용하여 웹 푸시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